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전체 가죽이 다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말 그대로 타셔도 무방하다.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체 그 상태 그대로네. 그렇게 해도 그대로죠. 차는 뭐 끝판왕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네, 전체 가죽이 그것저것 좀 알게 모르게 투자는 했네요. 전체 가죽이 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. 먼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강도 다 돼 있어요. 무기를 좀 더 실을 수 있다는 거. 원래 예를 들어서 10만 실어도 주저앉는 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15 실어도 버틸 수 있게끔 앞하고 뒤로 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네, 이렇게 해놨어요. 요거는 이렇게 밑에도 보면은 또 하나 긴 게 또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. 요거는 롤링을 좀 잡아주려고 이거를 제가 매입을 할 때 직접 운전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, 안산까지요. 그런데 일반적인 1.2톤 그 차량보다 롤링이 현저하게 적었어요. 아, 이거 돼 있어서요? 돼 있어서요, 튜닝을 해서. 그죠? 만약에 튜닝이 안 돼 있었으면 휘청휘청 거리거든요, 차가. 그러니까 기본 카고도 휘청휘청 거리는데 윙바디는 더 하겠죠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롤링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. 없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. 예, 네,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, 저는. 저도 제가 취미생활로 라이더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, 그리고 이쪽 제가 이쪽 업도 하고 있잖아요. 저 실제로도 보고 얘기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? 오토바이는요 전국이에요, 전국. 근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그 저기 차에 실어서 온 거죠? 아,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센터에서 샀어요. 그러면은 등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? 등록 안 된 상태로 갈 수도 없는 거고,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거의 오토바이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. 근데 지방 사람들도 많이 탈 거 아닙니까? 처음 사는 오토바이를 멀리서부터 차면 몰라도 오토바이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콜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. 아니면 뭐 그냥 인터넷상으로 돈 주고 바로 배송 받는 경우도 있고. 그럼 그 콜이 흔히 알고 있는 2490 온콜에 거기에 이제 맞아요. 오토바이 그걸로 맞아요. 한다는 거죠? 맞아요. 그럼 오토바이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나요? 한 카테고리가 있나요? 아, 리프트라고 되어 있겠죠. 아, 리프트로? 네. 아, 물론 바이크라고 되어 있고. 선생님 바이크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 24시 콜만 보시면 안 되고,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몇 개 바이크 카페들이 있어요. 그런데 가보면은 협력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. 거기도 같이 가입을 하시면은 뭐 24시 콜 아니더라도 모델을 받을 수가 있죠. 네. 그럼 지금 현재는 요거 차 뭐 지금 현재 수리나 이렇게 그거는 없습니다. 엔진오일 한번 갈고 하시면 되고,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전체 가죽이 다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말 그대로 타셔도 무방하다.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뭐 전체 그 상태 그대로네. 그대로죠. 짜라짜라짠. 자,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보시면 원래 시트가 아니에요. 이게 기존 거예요, 리본 시트. 이게 원래 아니에요. 원래 아니에요. 상당히 편해요.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내가 쉬려고 할 때 평판 시트 만들어 놓은 거고. 그리고 순정 상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완전 풀옵션 차. 아, 이 차는 트럭 중에서도 이제 완전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. 예. 그리고 리모컨도 바이크를 하게 되면은 네. 이게 원래 이 선으로도 나와 있어요.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거추장스럽고 네. 무선 리모컨이 따로 있어요. 그러면은 리프트도 무선으로 되는데, 이게 바이크 배송에서 왜 필요하냐면은, 자, 리프트를 내려놓고 바이크를 올릴 거 아닙니까? 네.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뭐 앉거나 뭐 세워놓을 거예요. 근데 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고 위험해요. 내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거 동작으로만 옮길 수가 있으니까 네, 간편하죠. 이것도 필수. 이게 또 옵션으로는 한 40만 원, 50만 원 정도 합니다. 리모컨만. 특히나 또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고 그대로 인수 받으시면 되니까. 세장 들어가는 거죠? 그렇죠. 세장 기준이 팔레트 1100짜리 기준이에요. 네, 1100짜리. 그러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한 3700, 800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길이가? 얘는 한 4m 정도 나옵니다. 아, 이거 좀 더 기네요. 네. 그러면은 일반 1톤 차에는 오토바이 한 개밖에 못 실어요. 작은 거 아닌 이상은. 근데 우리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. 작은 거면 어떻게 골라 탈 수는 없잖아요. 얘는 큰 걸 해도 두 대는 들어갑니다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. 차는 뭐 끝판왕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네, 전체 가죽이 이것저것 좀 알게 모르게 투자는 했네요. 전체 가죽이 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. 실제로 일은 많이 안 하셨는데. 네. 몇 킬로 탔다겠죠 이게? 이게 45,000 킬로 정도. 45,000. 네. 사실 뭐 더. 네.